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마음 급한 중국 글로벌 경제인 불러놓고 베이징 소재 미국 사무실 급습 폐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마음이 참 급하죠. 외국인의 투자를 받아야 되겠고, 이 외국인의 투자를 지금 투자자들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어흥하고 하는 으름장. 이번 포럼이 열리기 전에 20일 베이징에 있는 미국 기업을 기습 단속해 직원을 체포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중국은 공포감을 조성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국 경제는 잘 성장할 것이고 투자를 요청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공포감 조성과 함께 잘 투자해달라. 우리 잘될 테니까 투자해달라라고 앞에서, 뒤에서는 칼 찌르고 있고, 앞에서는 손 흔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번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인 100명에게 한마디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마음 급한 중국 글로벌 경제인 불러놓고 베이징 소재 미국 사무실 급습 폐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 등 글로벌 기업인 100여 명이 25일 중국에 모였습니다.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CDF는 중국 정부가 매년 세계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번 행사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갈등이,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열린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CEO들이 베이징에 모이기 직전인 21일, 미국 상무부는 칩스법 가드레일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대해서 지금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 확장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곧바로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사실상 미중 가운데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선택의 강요를 받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중국에서 글로벌 CEO를 불러모아 열리는 포럼이라 관심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심이 집중되고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 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베이징에 있는 미국 기업 실사 업체인 민츠그룹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서 중국인 직원 5명을 체포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체포된 직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베이징 외곽 모처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민츠그룹은 사기와 부패, 직장 내 위법 행위와 같은 기업 내부 문제나 그 배경을 전문적으로 조사한 업체로 베이징을 포함해 전 세계 18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 업체라는 거죠. 이러한 민츠그룹 사무소 운영 중단 소식은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하루 전날인 24일,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알려진 시점이라는 거죠. 이 알려진 시점, 24일, 25일 날이 포럼이 열리는데 그 직전에 이 소식이 흘러나왔다라는 지점이죠. 로이터는 중국 외교부와 베이징 공항국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국가이죠. 현재 중국은 리커창 총리와 같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현재 모두 다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하이방의 최고 우두머리격으로 불려지고 있는 장쩌민 전 주석도 지난해 죽었죠. 그래서 그 정적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죠.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공산당 내부 견제와 균형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시 주석 중심의 완벽한 1인 권력 집중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을 급습해 베이징 사무소를 폐쇄한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특히 굴지의 글로벌 CEO 100여 명이 베이징으로 바로 오기 전 미국 기업의 사무소를 급습해 폐쇄해야 할 다급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를 포럼 하루 전에 알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정황상 이는 글로벌 CEO를 향한 일종의 시그널,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위험에 대해 지금 당장 모든 기업이 이 사회에 대해 적색 경보를 울려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투자를 할 만한 나라가 못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공산당 1인 독재, 특히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이번에 미국 사업장의 폐쇄,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감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일종의 글로벌 CEO를 모아다가 포럼을 하기 바로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 경고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왜 경고를 줬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힘이 있어. 아직도 힘이 있어. 아직도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굽히고 기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신호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 모든 기업인들은 이 신호를 보고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죠. 지금 중국이 마음이 급하다. 이 마음이 급하고, 투자는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중국은 믿을 나라가 못 된다. 투자할 나라도 못 된다. 결국 빠르게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 인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공산당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막스 레닌주의를 지금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진 않잖아요. 결국 그 공산당만 잘 살기 위한 나라로 변질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항상 다른 꿍꿍이 속을 갖고 있고, 지금 한국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아주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협력하고 이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에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모든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란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